라이트닝. 역시 메인으로. 일단 지금은 버텨주세요. 끝까지 버텨. 칼이나 좀 좋은 무기도 많이 나왔어. 적수 전선의 적군 생각보다 너무 커. 그냥 다인 줄 알아. 아군이 날아간다. 너의 기동력을 믿어봐. 야, 한 명 남았다 하고 진짜. 야,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라이트닝! 후! 잠깐만요, 저는 하나만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선별합니까? 저기 아저씨들 응원구를 할 거면은 병력을 보내달라고, 미친 새끼들아. 어? 나보고 전쟁 영웅이라며. 전쟁 영웅 이렇게 회전해도 돼?
진짜 양아치다. 정말 이 게임에서 아군은 적군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군도 적군도 다 도움이 안 돼. 리얼리. 그럼 또 싱글에서 최종 보스 잡을 때 또 개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죽이니까. 심지어 다 죽이고 나서 뒷늘을 우리한테 맡기라는데 안 왔어 아무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내가? 어? 말 좀 해봐. 뒷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너무 집착스럽지 않냐? 그러게요. 난 이거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줄 알았더니 무기를 따로 안 주어도 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개념 그 어쨌든 아이템 줘야 되는 거 똑같이 바뀌었어. 똑같아졌어. 여전에 새다. 비행기다. 아니 뭐긴 뭐야. 병신이야. 독 데미지 적 3멸을 확인. 레스트, 라저, 다들 수고 많았다. 그럼 신나게 잼을 회수해보실까? 없어 임마. 잼 나밖에 안 남았는데 뭘 회수해. 클라우드 놈들은 지 잘난 맛에 산다니까. 잊은 물건은 없죠? 놓고 가시면 안 돼요. 곤충은 뇌도 작고 본능과 반사로 살아가는 생물이라 인간을 따르지 않아. 하지만 거대하게 진화한 뇌를 가진 녀석들이라면. 너 라디오랑 이거? 벌레 얘기할 때만 이상하게 밥더라. MC 아크 소드. MC 아크. 하이 W. 클로저, 무슨 일이야? 아니 뭐야 더 약하잖아. 뭐야 기대했는데 안 사. 아줌마 컷이네. 오 잠깐만, 나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도. 누구지? 이런 캐릭터 본 것 같아. 누구지? 누가 있을까? 어디서 본 것 같아. 왜 데자뷰가. 그 러브라이브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지 않았어요? 특고를 조사에 따르면 이 지하철 페어 전체가 거대 생물의 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개미집인 셈이군.
게다가 리벨리온이 대량의 물자를 옮기고 있었다는 정보도. 그런데 뭘 하려는 거지? 바로 그걸 조사하십시오. 자, 거대 생물을 집을 조사. 아, 잠깐 여기서 굉장한데? 옛날에는 여길 전철이 지나다녔던 거지? 지금은 개미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메트로 2033. 미약하지만 지하에서 기계 작동음을 감지했습니다. 구멍을 발견했다. 조사를 시작하겠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으스스한데. 얘들아 좀 빨리 좀 쫓아와주라. 레이디 퍼스트다. 그래도 같은 그건데. 그럼 뭐야? 전에 누가 길을 만들어놨어? 길을 또 인간이 만든 거야? 아닐 거 아니야. 불빛이. 그래 조심해. 저건 저것 봐. 거대 어? 생물이 공격하지 않잖아. 조종하고 있는 건가? 거대 생물을 키우는 거야? 키운다고. 어그레스를 키우는 그걸로 잼을 만들고 있네. 잼을 그거 수확하고 있네. 멈춰 마이크. 아유 씨 마이크야. 왜 이디프가 여기 있는 거지? 파이자 놈들이야. 이디프 아 내리면은 그거잖아 리벨리. 마이크 저 자식. 브랜다 마이크 어머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 놈들이 안으로 도망간다. 거기서 마이크 진정해. 무턱대고 움직이면 모두가 위험해져. 죄송합니다. 네 뒤치닥거리는 사양이라고. 전작 같은 경우는 이 거리를 늘리는, 그러니까 아이템이 들어오는 거리를 늘리는 게 있긴 했었는데. 그 자식들 무슨 속셈인 걸까요? 어그레스를 키우다니. 에너지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겠지? 그 처음 보는 PA 기어가 거대 생물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잼을 모으다니. 왜 내 방송만 하얀색으로 빛이 왜 빛이나? 무슨 빛이야? 뭔 하얀색? 큰일입니다. 블라스트 리더, 지상에서도 페이크 소대가 리벨리온과 조. 안 들려. 뭐라고? 아무래도 갇힌 것 같은데요? 리벨리온은 안쪽으로 도망쳤어. 다른 출구가 있을지도 몰라. 얘들아 아구나 좀 쫓아와라 나 좀. 솔직히 이거 좀 아니지 않니? 나 좀 쫓아와줘 제발. 나중에 보시면 더 그렇게 말만한 애들이 나올 거예요. 거대 거미라든가, 거대 개미라든가. 전작에도 나왔으니까. 뭔가 그래도 나름의 성의 있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성의가 없네. 아니 나는 다른 개발진이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지구방구의 상상 부적대에 오던 단점들, AI 병신 같은 거라든가 그래픽이지만 결국에는 나 혼자 싸우겠는다든가 이런 걸 좀 개선해서 나올 줄 알았더니 똑같아 혼자 하는 거. 잠깐 구멍이 나 있어.
미치네. 기련이 미친데. 애들은 쫓아오긴 하니? 저 애네가 너무 많은 걸 많이 주네. 이봐, 괜찮아? 괜찮고 나발이고 니들은 어디 있는 거니 대체? 네, 6인 멀티 된다고 하는데 봐서 정 막힌다 싶으면 멀티 양념. 웨이브! 웨이브! 근데 멀티하면 또 그만큼 적들 세지고 양 많아져가지고 나오는 숫자도 제가 알기로 꽤 큰 어드밴티지는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겠군. 없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물론 물론 정신 나간 AI들을 한테 맡기는 것보다 야속했지만. 얘들아, 어딨니? 내가 뭘 잘못했니? 그렇게 왜 안 쫓아오냐? 아니 니들이 와야 괜찮지. 안 괜찮아지지. 어휴 게임이더라 이씨. 이미 난 잊혀져 버렸고. 그래 내가 바로 고독한 오마이다. 게임이 오마이. 거의들 왔어. 드디어 두 명. AI들끼리도 합의가 안 된단 말이군요. 플래싱. 어 잠깐만 게이브씨 아니세요? 이 뭐지? 처음 보는 분께 게이브씨의 냄새가. 연쇄 아린마의 냄새가. 아니 그거 난 이걸 기른다는 게 길렀다는 게 더 신기하다. 인간이
지켜 임마. 전작에서도 이 지하를 지하 탐험하는 게 정말 열받아 귀찮았는데 여전하네. 아니 빨리 전작처럼 괴수나도 나와서 난동이라도 피우란 말이야. 알았어? 어 잠깐 뭐지? 피할 가디언. 구멍이 있어. 조심해. 전진하자, 클로저. 뭐 이런 구멍 언제나 있었던 거 아니야?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저기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럴 리가 없는데. 아, 또 이 새끼야? 아니, 전혀. 지금 무슨 대화 나왔어요? 뭐 뭘 키운다고? 사람이 어그레스 키운다고? 비켜! 아이씨! 이 새끼야. 비켜라. 아이템 먹어야 된다. 살아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출구가 있다는 뜻이군. 블레스 리더! 메이브? 다행이다. 정신이 회복됐어요. 그쪽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출구로 유도할게요. 블레스트 리더, 알겠다. 안내를 부탁하지. 다행이다. 살았어. 마이크, 넌 그딴 소리 하지 마.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지. 마이크, 넌 반성 좀 해. 얼른 햇빛을 쬐고 싶어. 여봐, 내가 괜찮을 거랬잖아. 다행이다. 살았어. 들어간다고 해야겠지. 면허 개찬. 뭔 소리야?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그분에게 신무장 프라울라이더를 소개하지. 리벨리온의 지하연구 시설에서 압수한 거대 생물을 조종하는 특수 PA기어. 그 기술을 분석해 아군 기어에 접목시키는 데 성공했지. 오. 단, 거대 생물을 조종하려면 대량의 파워가 필요해. 현장에서 운용하려면 오버드라이브를 발동해야만 활용할 수 있을 걸세. 에이, 그러면 어차피 오버드레이브 한 번밖에 못하는데 그렇게 막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클로저, 무슨 일이야? 아, 그래요? 원래 남이 쓸 때는 다 쎄 보이는 거야.
많이 들죠. 좋아. 이제 6시 돼가니까 아, 밥 좀 일찍 먹게요. 일찍 먹고 오겠습니다.